멋있어 보이네. 맨시티용. 네. 작년 제품인데요. 맨시티의 그 조끼 패딩이에요. 조끼 패딩. 소재는 덕다운. 그러니까 거위털이 아니라 구스가 아니라 이거는 오리털로 되어 있고 보면 여기 파워웜 적용이 되어 있고 슬림핏이고 그 다음에 다운패더 리키지에 관련된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슬림핏이라고 되어 있고 패커블 그러니까 이 저기 굉장히 얇게 접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아니 다용도 여기 보면 덕다운 구입 가격은 원래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한 10몇만원 하나로 했었었는데 작년 제품이어서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찾아보시면 그래서 싸게 한 6만원 정도? 그랬나? 구입 받았는데 안쪽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 안쪽에도 주머니가 있어요 안쪽에 주머니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먹고 다닐 수 있게 포켓이 만들어져 있고 이쪽에 이렇게 제가 이런 제품으로 여기 이제 끈 거는 끈이 하나 있고 작년에 이런 제품으로 아 작년이 아니면 한 2, 3년 전에 PSG 뭐 바르셀로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나이키 조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퍼가 다 고장이 나서 한 1년 있다가 그냥 대부분 다 처박아놨어요 지퍼 다 고장이 나서 사이드 지퍼 있고 여기도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엄청 가벼워요 우선 엄청 가볍고 여기 빵빵하게 되어 있어서 보온성도 이게 좋을 것 같고 네. 간지난다 해야 되나 작년에 나이키 리버풀 거를 구입한 거는 조금 괜찮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무거울 거예요 이게 워낙 지금 가볍고 잘 만들어서 얼마나 가벼우냐 무게 요 아마 택 같은 거 다 제외하고 나면 한 200g 조금 넘을 정도인가? 이거 완전 초경량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보면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볍고 그 푹신푹신하고 완전 꿀템이다 작년부터 노리고 있다가 비싸서 못 샀는데 이런 또 방안류가 많고 싼 김에 하나 건졌습니다